지난 두 시간을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포증과 이런 것의 가장 기본적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답이 저절로 나오겠지만 우리 그 내면의 환경에 우리 마음의 환경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간다,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온다. 짜증나는 생각이 들어온다. 이런 거는 우리가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든다고 그래요.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들어오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런 생각들을 뭐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짜증나는 생각, 옛날에 다 잊어버린 생각인데 또 떠올라서 들어와. 그렇죠?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요? 하기 싫은 거요?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은 것이 떠오르면 그거는 들어온 거지 내가 떠올린 거는 아니야. 내가 하기 싫은 건데.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왜 자꾸 떠오르냐 말이야. 왜 자꾸 들어오냐.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 심리학이 인간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심리학에서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뭐라 그래 환자 보고 하지 마라 그래. 나도 원하지 않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데 하지 마라 하면 내가 하는 게 뭐예요? 아닌데.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내가 하는 거라고 자꾸 얘기해요. 왜 심리학, 정신과학에서는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내가 하는 거라고 자꾸 현재까지도 주장하고 있을까요? 영적 에너지 몰라서 똑똑하네. 그렇죠.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기지 들어올 수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 즉 나의 뇌파를 지배해서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이라는 건요. 하기 싫은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으시시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깨름칙해. 이런 거는 다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갔는데, 여기는 뭔가 뭐예요? 으시시한 게, 기분이 좋지? 안타, 그거는 내 뇌파가 거기에 들어서면서 내 뇌파가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뇌파가 나쁜 뇌파로 바뀌면 으시시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내 느낌을 내가 변화시킨 게 아니야. 내가 내 뇌파를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고 할 때 그 영적 에너지가 어떤 사람의 그 영적인 인간에게 작용하고 있는 중력도 지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뇌파를 변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뇌파를 그 잡신 악령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진선미의 반대 편에 있는 그 악령들의 장난 지배로부터 내 뇌파를 보호해야 돼요. 예. 그것이 바로 우울증, 예. 불면증, 이런 공포증, 예.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이걸 한번 봅시다. 인간이라는 거는요, 정말 영적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가씨 좀 보세요. 네,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현재 체중계에 올랐으면 36kg예요. 지금 이렇게 나가다가는 죽어요. 그래서 이런 병을 거식증이라고 그럽니다. 거식증이라는 말은 먹는 것을 거부하는 병이라고. 왜 먹는 것을 거부할까요, 아가씨는? 예. 네. 체중계에 올랐으면 36kg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알아요. 36kg야? 근데 거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모습이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거야. 86kg로 자기 눈에는 보여. 네. 여러분, 자, 이렇게 보이는 거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세상에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자기가 너무 뚱뚱하니까 절대로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옆에서 보면 환장할 노릇이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똑똑하고 다 합리적이야. 근데 체중의 문제에 관해서는 뭐예요? 완전히 미쳤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미친 데가 다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그 부분적으로 미친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봐라, 체중계가 정확하지 않느냐. 네가 36kg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여자는 뭐라고 대꾸하는 줄 아세요? 체중계 고장 났다. 체중계 고장. 좋다. 그러면 새로운 체중계를 내가 오늘 오후에 하나 가져와서 다시 이 체중을 한번 재보자. 그래서 오후에 새 체중계 하나 사가지고 다시 와. 올라서니까 뭐야? 36kg예요. 뭐라 그러게? 이것도 고장. 요새 체중계 못 믿는데. 예. 그 체중 부분에선 완전 미쳐버렸어. 맛이 갔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흔히 뭐라 불러요? 못 말린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살아보면, 부부가 살아보면 각 사람들마다 못 말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그게 못 말리는 부분이 나한테는 어떻게 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정상이야, 나한테. 이 여자한테는 뭐가 정상이요? 뚱뚱한 게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나보고 말랐다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지. 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이 여자에게는 뭐가 실상이요? 자기의 실상. 뚱뚱한 게 자기의 실상이야. 그거는 진실이 아니야. 그건 거짓이야. 그래서 거짓의 영, 하나님의 영, 정신이 아닌 잡신들은 나로 하여금 어떤 실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실상이 아닌 허상을 실상이라고 보게 하는 것이 거짓의 영, 잡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잡신들이 가장 성공한 건 뭐예요? 성공한 거는 내가 나를 보면 나는 뭐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자기의 실상을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자기의 실상을 이제 진짜 실상을 보게 하는 영은 무슨 영이에요? 그게 바로 정신이야. 네, 정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드디어 아하, 나는 36kg가 맞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딱 보면 우리 인간은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게 뭐예요? 환히 보이는 거예요.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내가 불면증에 걸려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또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또는 조절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조절장애 중에 이제 공황장애도 사실은 조절장애 중에 한 종류예요. 장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나한테 약을 올린다. 아,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면 이제 혼자서 뭐예요? 참자. 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참자. 이래서 조절할 수, 뭐예요? 있어. 조절할 수 있어. 그 조절하는 순간에는, 야, 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순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지금 막 열불이 터지게 만들고 있을 때 참자. 참고 지나가자. 하는 것은 그건 영적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자, 저 사람이 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막 해야 된다. 그거는 무슨 영이 하는 거예요? 잡신, 잡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신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에게 이 분노가 치솟게하고 증오심이 치솟게해서 결국 내 유전자를 꺼자는 그런 작전 계획이야, 잡신에. 그러면 내가 그것을 조절해야 돼. 조절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느 영을 받아야 돼? 네, 정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절이라는 것은 영적 조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랑은 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 네. 그게 사랑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줄줄 외워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왜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사랑은 어디고 다른 어디고 사랑은 어디고 아이고 하나 한 군데도 안 틀렸습니다. 짝짝짝 이거 아무 소용 없어. 왜 무슨 소리 모르 무슨 소린 줄도 뭐예요 모르고 막 줄줄줄줄 외우는 게 성경 그 외면 그건 우리 한국적 사고방식이야. 외우면 아는 거다. 이렇게 우리 교육이 사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뭐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힘이 되는 거지. 외운다고 힘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은 누가 화를 돋구면 옛날에는 조절이 가능했어 했는데 이제는 뭐요? 무조건 하고 내가 참을 뭐 순간도 없이 뭐요? 그냥 주먹이 다 가는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 이런 분하고 제가 상담을 해봤습니다. 박사님, 이게 택시를 이제 타고 이제 그래서 택시 값을 내는데 뭐 좀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화가 막 돋아가지고 그냥 뭐예요? 택시 유리창을 주먹으로 차고 여기 다 다친 거예요. 그 지나고 보면 그렇게 할 만한 일도 뭐예요?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아. 그 별로 그 정도로 화낼 일이 아닌데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됩니다. 요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조절 장애 참 많아요. 자, 그다음에. 공포 조절 장애, 그거를 공황증이라 그래요.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느낌이 들더라도 좋은 생각하고 노래도 콧노래도 불러보고 그래서 두려운 거를 뭐요? 좀 조절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두렵다 하면 뭐예요? 와! 이래서 자기가 정신을 못 차려. 그게 이제 공포심이 황. 응? 그냥 공포보다 공황이 더 뭐예요? 더 폭발적이야. 그래서 이 조절이 자, 옛날에는 오늘 저녁엔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자, 마음 가라앉히고 뭐요? 자. 하면 어느 결에 뭐요? 잠이 들었었어. 근데 이제는 뭐요? 잠 안 와. 안 오고 계속 뭐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 잠 안 오게 하는 생각만 들어오는 거예요. 잠 안 오게 하는 생각이라는 생각은 멜라토닌, 나를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끄는 뭐 엔돌핀도 끄고 다 끄는
그런 부정적 생각만 자꾸 들어. 그거를 막을 수가 뭐예요? 없어. 그것도 잡념 조절 장애입니다. 아시겠죠? 우울증도 결국은 잡념 조절 장애예요. 과거에 섭섭했던 거, 그렇죠? 그 힘들었던 생각, 그 그때 생각이 막 자꾸 나를 괴롭힐 거야. 그 조절 장애, 생각 조절 장애.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조절 장애야. 이렇게 돼 버린 것은 뭐 때문이겠소?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여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소? 그래서 몸매. 그 S 라인이 제일 중요해. 그거 없으면 자기는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네. 여러분, 요새 한국의 젊은 여자들 중에 이런 여자들 많아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참 이뻐. 그 정도로 이쁘면 뭐예요? 충분히 이뻐. 아시겠죠? 충분히 이뻐. 그런데 뭐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그 참 이쁜 얼굴이야. 호감이 가고 이쁜 얼굴인데 본인이 거울을 보면 뭐예요? 수리할 때밖에 안 보여. 여기도 고쳐야 되겠고 여기도 약간 이렇게 고쳐야 되겠고 수리할 때밖에 안 보여.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뭐 돈도 잘 못 보면서 알바해가지고 돈 조금 모으면 뭐예요? 성형외과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참. 그 사람들은 뭐가 두려워서 그래요? 네. 못 나갈까 봐 두려운 거야. 외모가. 그래서 요즘 이 외모 지상주의가 이 젊은이들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은 사로잡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잡념에 어떻게 됐다? 사로잡히는 거야. 분노에 뭐요? 사로잡히는 거야. 두려움에 뭐요? 사로잡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로잡혀. 그러면 내가 사로잡힌다면 나를 사로잡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잡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잡신. 그것이 왜 영적 에너지는 나의 뇌파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니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아, 맞아. 정신과 의사예요. 우울증 환자입니다. 지금 요즘 미국에서 한번 한국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마인드는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매그네트. 매그네트는 자석입니다. 자석. 마음을 자석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우울증을 약으로 잘 듣지 않는
우울증을 실험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약물 치료나 자 표준 약물 치료 (standard medications) 약물 치료나 쇼크 치료법, 전기 쇼크 치료법. 옛날 정신과에서 이 전기 쇼크 치료법을 많이 썼어요. 자, 쇼크 치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제 의과대학 4학년이 되면 이제 그 각 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과에 실제로 가가지고 그 과만 뭐 한 달 혹은 두 달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 내과 가면 한 3개월 있어. 그 외과에 가면 한 2개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에 한 달, 뭐 소아과에 한 달, 산부인과에 한 달 이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학교 가면 병원으로 등교해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이제 보내는데 정신과를 갔어요. 갔더니 젊은 여자가 아주 잘생긴 부잣집 며느리야. 며느리가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온 거예요. 그때는 우울증 환자가 요즘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 여자가 그 행복물질 생산 유전자가 다 꺼져버렸냐 하면, 이 딸 둘이만 낳은 거야. 그 이제 시집에서는 아들을 고대하고 있는데 아들이 안 들어서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세컨드를 드리자 이렇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이제 본처인데 딸 둘이 엄마인데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친정 엄마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뭐 친정 엄마가 뭐 힘이 있어요? 뭐 친정 엄마도 뭐라 그래요? 출가 외인 아니냐?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그 시어머니의 그 충동질에 오케이 한 거야. 그러니까 본처로서는 누구도 믿고 누구도 미워요. 시엄마도 믿고 남편도 미운 거예요. 두 딸을 보면 걱정스럽고. 이게 이제 부정적인, 온통 부정적일 수밖에 뭐예요? 없네요. 이 잡신이 이 여자를 완전히 뭐예요? 쥐고 이제 흔드는 게 시어머니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 이 여자 뭐 입장을 바꿔 놓고 봐도 유전자 꺼지겠어, 안 꺼지겠어? 안 꺼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돼. 근데 상식적으로는 유전자 다 꺼질 수밖에 없어. 그래야 여자 뭐 유전자 다 꺼져 가지고 뭐 밥을 먹어도 소화도 못 시키고 그렇잖아요. 밥 못 먹어요. 속상하면. 여러분. 속상한다는 말이 뭐 상한다는 말입니까? 유전자 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왜? 속상하는 건 마음 상한다는 말 아닙니까? 마음 상하면 뭐 상하게 돼 있어? 유전자 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참 이 속이란 말이 마음이란 말도 되고 유전자란 말도 됩니다. 네.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속상하면 유전자가 상하게 돼 있어요? 자,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활성산소가 어쨌든 생산되지만 당분을 태울 때 어디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지만 간에서 생산되는 SOD라는 물질만 생산되면 활성산소가 세포를 뭐예요? 세포나 유전자를 손상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SOD 유전자 꺼져버려. 왜? 속상하니까. 꺼지면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서 상. 그래서 속상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우리말로 한마디만 하면 그거는 마음 상했다는 말도 되고 동시에 뭐예요? 유전자 상했다는 말도 돼. 참 희한한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은.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속이 상하면 SOD 유전자 꺼져. 꺼지면 SOD가 유전자를 가서 때려. 그런데 가서 때리면 다 꺼져버립니다. 네. 속상하면.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속상하지를 뭐예요? 않느냐? 요게 이제, 요게. 근데 제가 답은 다 얘기를 했어요, 벌써. 속상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네, 역시 똑똑해요. 네, 네, 네. 역시 생명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뭐예요? 그 원칙을, 그 생명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 자신에게 뭐예요? 적용을 하느냐. 이 실전 얘기를 오늘 해보자는 얘기요. 이론적인 건 대충 얘기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요즘은 뭐 영양제 이렇게 정맥으로 넣어주는 것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 옛날엔 영양제, 뭐, 이게 줘봐야, 별거 없어요. 그거 가지고 유지 못 해. 그러니까 자꾸 환자가 죽어가는 거야. 잠 못 자지. 밥 못 먹지. 계속 뭐예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 어떡하지? 불안, 공포. 이게 막 모든 게 막 완전히 지배당하니까. 유전자 다 꺼져가니까 죽어가는 거를 우리 의사들이 볼 때 죽어간다는 게 눈에 보여. 이거 어떻게 해줘요? 방법이 없어. 죽어가는 대로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 뭐 우울증 약 줘도 뭐 그때는 또 우울증 약도 뭐 별 신통치 않았어요. 뭐 약은 전혀 안 듣죠. 그래서 최후로 하는 치료법이 전기 쇼크 방법입니다. 전기 쇼크.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정신과 과장 교수님하고 이제 회진을 보는데, 과정 교수님이 이 환자 앞에 가서 한숨을 푹 쉬더니, 이러다가 죽겠는데, 그러더니, 전기 치료해. 그래서 이제 끌고 가서, 그래서 우리도 또 이제 따라가서 전기 치료하는 거, 이제, 견학을 하는 거요. 그래서 이제 침대 같은 게 눕혀가지고 다 묶어요. 팔도 묶고 다리도 묶어가지고 이제. 왜? 전기 쇼크를 줄 텐데, 이 머리에다 전기 쇼크를 줘요. 전기 쇼크를 주면 막 환자가 뭐예요? 이 근육이 막 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묶어야 돼요. 그럼 막 몸이 막 흔들리고 막 침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막. 근데 그 전기 쇼크를 다 몸을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뭐예요? 이제 혀께 물지 말라고 여기다 물리고 여기다 이제 전기를 스위치를 탁 누르니까 환자가 저는 이런 거 흉내로 왜 그렇게 잘 내는지 몰라. 그러더니 골아 떨어져. 그 가지고 아침에 했는데 오전 내내 그렇게 한 2시쯤 되니까 깨더라고. 깼는데 달라졌어. 제가 가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보고 웃어. 그러더니 자기가 배하고 부대 밥 달래. 밥 안 먹겠던 녀석아 밥 달래. 그리고 저 웃고 막 제가 보니까 막 황홀해. 야, 세상에 어떻게 환자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뭐 한 방에? 전기 쇼크 한 방에. 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야, 나는 정신과 의사 될 거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 전기 치료 기계만 한 대 있으면, 이거 싸들고 댕겨서 지져 그냥 다 지져.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확확 바뀌어. 얼마나 멋있어. 지져. 그래가지고 이 전기 치료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과 과장 교수님 방으로 찾아갔어. 교수님, 그때 정신과 가정 교수님이 김채원 교수라고 말했다. 교수님, 전기 치료를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변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니 우리도 잘 모른다. 몰랐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전자 켜지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엔돌핀이 있다는 것도 몰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졌다면 꺼진 엔돌핀 유전자가 전기 쇼크로 말미암아 일단 뭐요? 켜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설명할 수가 뭐요? 없는 데에서요. 그래서 야 제가 아니 이유를 몰라.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하는 말이. 해보니까 되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아직도 이유는 뭐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줄을 모른다 이거야. 여러분, 어떤 충격이든지 쇼크, 충격. 충격으로 사람은 변할 수 뭐예요? 있습니다. 전기로만 충격하는 게 아니라 무슨 충격으로? 정신적 충격으로도 사람 변할 수 뭐요? 있어요. 정신적 충격을 받아도 뭐의 변화가 와요? 뇌파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전기 충격 요법으로 그 우울증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우울증 환자가 변하는 것은 뇌파의 변화가 뭐예요? 왔기 때문이야. 뇌파의 변화가 오면 결국은 뭐예요? 생체 전자파를 타고 유전자 변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의 근간이 딱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야, 그래서, 야, 그걸 내가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정신과 의사가 될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는데, 아, 이 여자가, 그때부터 밥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저보고, 탁구 치재. 탁구 치재요. 그래서 탁구도 같이 치면서, 차,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게 3일, 4일, 3일째까지는 괜찮더라고. 한 날 지나니까, 그 다음에 닷새 지나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도루묵이야. 완전히 옛날과 똑같은 거. 그래서 저 또 교수님한테 물었지.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것도 모른대. 모를 수밖에 없죠. 유전자 모르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 병이 낫는 것도 설명이 안 되고, 뭐예요? 걸리는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증세 치료만 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제 또 뭐예요? 또 이제 나빠졌어. 그 전기 충격 받기 전보다 좀 더 뭐예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응. 그 또 해라. 또 했어. 그러니까 좋아졌는데 처음 좋아진 것보다는 뭐예요? 훨씬 덜 좋아지고 또 이제는 일주일도 안 가서 한 나흘 만에 도루묵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실망을 해서 정신과 의사가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자가 결국은 그거 봤다가 매번 할 때마다 이 전기 충격을 강하게 주니까 이 뇌 속에 뇌세포들 죽어요. 그럼 이제 기억상실증이 걸려.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전기치료를 또 받고 한 다섯 번 반복했나?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항암치료나 다 같은 원리야. 아시겠죠? 결국은 뭐예요? 전기치료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지만 항암치료는 내 면역력을 뭐예요?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네. 그래서 그 여자 결국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죽는 걸 보고 제가 참 이 현대의학의 문제가 뭐예요? 심각하구나. 그거를 이제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참, 그러면 이런 여자를, 이런 환자를 살리는 방법은 뭐냐? 그렇죠? 이제 약도 안 들고 전기 치료도 안 들었는데 살리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도 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인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릴 수는 없는 거라 방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때부터 이 뉴 스타트적 그 기질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답은 간단해. 간단해요. 뭐냐면,
남편이 찾아오는 거야. 와가지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돼요?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 우리 어머니가 세장가 가라 그래도 나는 절대로 뭐요? 안 갈 거야. 그러면 이 여자 유전자 어떻게 되겠어? 짜잔이야, 그렇죠? 그러면 낫는 거라. 그러면 또 여자들은 짜잔 켜져도 안 켜진 척하는 게 여자니까. 안 켜진 척하면서 또 뭐라 그럴까? 그러면 어머니는 어떡하겠냐? 그럴 때 이제 남편이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놨어. 지금 호주에 이민 신청 중이고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여자 유전자 어떻게 되었어? 짜잔! 아주 어떤 충격이요? 긍정적 충격이야. 그렇죠? 부정적 충격과, 그래서 우리는 충격에 의해서 병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충격, 부정적 충격에 의하여 유전자가 변질돼서 뉴스타트 오시면 여기서는 긍정적 충격으로 부정적 충격을 이기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게 뉴스타트. 그러니까 부정적 충격을 주는 놈들은 누구요? 잡신다. 그래서 정신님으로 이기자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실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라 이 말이야. 어떻게 정신님으로 잡신님을, 잡신놈이지, 잡신놈들을 이길 수 있는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내가 이때까지 그거를 상상을 뭐요? 못한 거야. 그래서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판판이 사람들은 잡신에게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기치료가 영 그 부작용이 많고 그랬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러한 자기치료를 하자. 자석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것도 과학적으로 하자. 이 전기치료는 너무 무식했어. 예, 막 여기다 두 개를 대놓고 막 뇌 전체에다가 뭐예요? 왕창 전기를 통해 놨으니 뇌 세포가 뭐 죽을 수밖에 없지. 이게 너무 강력한 전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 뇌과학이 아주 발달돼 가지고 어느 부분에 이 충격을 주는 거. 그러니까 부분적 충격을 줘 가지고 그 부분적으로 뇌를 활성화시켜서 유전자를 억지로 좀 켜는 거지.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신 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우울증 환자의 머리에다가 이걸 감아요. 감고 그래서 위치를 표시하는 거야. 어느 부분에 충격을 뭐 여기서는 이제 전기 치료에서는 쇼크라 그랬지만은 여기서는 마그네틱 이 펄스라 그럽니다. 펄스. 그래서 펄스는 맥박을 펄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팍팍팍. 그래서 그런 펄스를 자기,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충격이죠, 그죠? 충격 탁탁 특정 부위에 탁탁 주면 그 특정 부위에 뇌 세포의 유전자들이 뭐예요? 탁 켜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왜 유전자는 결국은 전자기파에, 그렇죠? 전자파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주면 그래서 주고 15만 원 내면 아, 기분 좋아. 엔돌핀도 나오고, 예, 세로틴도 나오고, 마음이 긍정적으로 되고, 기분 좋아. 그래가지고, 치료받고, 이제 나가서,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블랙을 한잔 시키고, 예, 다, 이제, 그래서 영화도 한편 보고,
또 백화점 가가지고 세일하는 거 마침 이쁜 블라우스도 하나 건지고 이래서 아주 기분이 뭐예요?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다 와서 저녁밥 이제 해먹고 이제 텔레비나 보자 해서 좋은 영화 한 편을 골라가지고 탁 보는데 전화가 따르릉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누구게? 내다. 내다가 누구요? 시어머니 별명이 내답니다. 내다. 그 시어머니 음성을 듣는 순간 뭐요? 유전자 빠바바바 가지고.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해놓은 거를 지배해버려.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런 치료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은 영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뭐요? 없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이 결론이 결국 그렇게 돼요. 결국은 생명만이 사망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론이 확실하죠. 그렇죠. 생명만이 사망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질병, 뭐 우울증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다 사망이 문제고, 그렇죠? 그건 잡신이 문제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 배우고 깨닫고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를 에 대하여 감동적 충격을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자 실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내가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먼저 필요하거든 어떻게 구하라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요. 안 구해도 알아서 주시면 안 좋나?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왜 구하라 그럴까요? 요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구하라. 왜 구하라 그럴까? 좋아요. 근데 자유의지 그러지 말고 자유의지 딱 이래야지. 맞아요.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무조건적 사랑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선택이 조건이 아니야. 왜냐하면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우리 의지, 우리 선택에 반하여 우리를 사로잡지는 뭐예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선택하지 않으면 무조건적 사랑은 물러갑니다. 왜? 우리가 선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 사랑은 강제합니다. 아시겠죠? 강제하는 방법이 뭐예요? 벌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내가 혼낼 거야. 이게 이제 강제입니다. 그렇죠? 강제적 성격을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 선택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악령은, 잡신은 나를 괴롭히기 위하여 내가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뭐요?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사로잡아버려. 그래서 내가 이 사로잡힘으로부터 해방이, 인간이 해방이 될 수가 뭐요? 없어. 누구가 들어와서 해방시켜야 돼? 생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알아서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타임지에서도 확실하게 보도됐듯이 유전자는 우리의 뭐예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 선택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택이야. 그래서 우리의 선택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움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 사로잡힌 상태에 뭐요? 머물러 있겠다는 의지의 표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이 잡신들이, 사단이 들어가서 나를 지금 이렇게 유전자를 다 꺼놨는데, 유전자를 켜고 싶으면 구하라 이거야. 그럼 나는 얼마든지 도와준다 이거야. 무조건적으로 도와준다 이거야. 왜? 네가 나를 뭐요? 믿고 네가 나를, 나 하나님을,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주고 구하니 그 믿어주는 것이 고마워서 나는 뭐요? 잡신들을 너를 위하여 쫓아내 뭐요?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 도와주는데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너의 선택이 필요하다. 네가 초대해주면 내가 얼마든지 간다. 그런데 네가 나를 안 부르는데, 그렇죠? 안 부르는데 가면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여기 왜 왔습니까? 이 사람 부르지도 않는데요. 그럼 하나님 할 말이 있어 없어? 안 없어요. 아, 이 사람이 불러서 왔다. 그러면 이제 사단이 불렀나?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불렀다. 이제 이게 실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렀다 가재. 너 나가. 이렇게 돼서 이길 수가 뭐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투병이란 건 바로 이겁니다. 모든 투병이 여기서 시작하고 끝나게 돼서 이게 알파요, 뭐요, 오메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 구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제일 기초적인 구하는 방법이 기도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도요, 뭐 옛날에, 예. 옛날에 우리 애들이, 그 우리 애들이 이 아빠 때문에 고생 엄청 했어요. 이제 뭐 이제 애들 학교 갈 때 제가 태워다 주거든요. 이제 삐까뻔쩍한 벤츠로 태워다 주면 학교 그 친구들이 와, 너 아버지 돈 많구나. 그럼 이제 우리 애들이 뭐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애들을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키워놨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한무인이요. 안한무인이요. 우리가 최고다, 이 말이야. 그 막 기가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빠가 갑자기 뉴스타트 한대.
루사타몬 그렇게 못 살아. 네. 한 달에 70만 원 받아서 뭐 그러고 있어. 근데 저는 그때까지 벌어놓은 거 다 총 예금 있는 거를 딱 계산하고 이제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그 뭐 아파트 팔고 뭐 해서 딱 남는 그 금액이 있었어요. 요거 가지면 내가 더 이상 일 안 해도 뭐예요? 충분히 애들 교육시킬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 나는 이 정도 벌어놨으니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난 이제 돈 버는데 나의 그 노력을 투자하지는 뭐야 겠다. 나의 모든 여력은 오직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하나님을 가르쳐줘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데 나는 내 일생을 뭐예요? 그게 제일 재밌으니까. 제가 뭐 그렇게 막 훌륭하다 막 이래 사진 마세요. 재밌는 일이 그거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 놓으니 여러분 그래서 벤츠 팔자. 벤츠 유지하고 뭐 그래가지고는 이 벌어놓은 거를 너무 빨리 나갈 테니까. 그래서 절약할 만큼 절약. 그 얘들은 절약이 싫은 거야. 싫은 거야. 그러면 이제 아빠가 미운 거야. 아빠가 가만 보니까 뭐예요? 돌았어. 또니까 이제 엄마가 못 사는 거야. 엄마도 신랑을 보니까 뭐예요? 맛이 갔어. 참 그 여자가 이제 신랑이 이렇게 맛이 가면 참 그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 충분히 이해 해야 돼요. 그 남편이 뭐 근데 이게 완전히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 엄마가 뭔 사는 거야? 왜 이제부터 대화도 잘 뭐예요? 뭐 옛날에는 뭐 이거를 투자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뭐 돈 버는 얘기. 그리고 뭐 별장을 어디다 살까 뭐 이런 얘기하면 재밌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야. 이제 관심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이게 살 길이 뭐요? 막막하고 이래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이사를 가버린 거야. 살기 좋은 동네를 떠나가지고 산속으로 뉴스타트 하는 데로. 그래 가가지고 그게 이제 옛날 병원이었으니까 산속에 있는 결핵병동이어서 미국에 그 결핵이 많았을 때 그 결핵병동에 방 두 칸 얻어가지고 부엌도 없이 내 뭐 화장실도 없이 공중 화장실에 덜락날락 하라 하니 그렇게 호화판으로 살다가 이게 저는 괜찮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 식구들은 뭐예요? 죽어나는 건데 그거를 그 당시에 저는 그 식구들을 그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뭐 이게 뭐 불편하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캠퍼스에 우리 제가 이제 돈을 내가 집에 새 집을 짓는데 그 집은 뭐 한국식으로 지면 금방 지을 텐데 거기는 이제 학생들을 노작 교육을 시킨다면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짓는데 이게 막 하세월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가 떠나버렸어. 애들 이제 분노하는 거야. 먼저 아빠가 믿고 엄마를 떠나게 한 아빠가 믿고 떠난 엄마도 뭐예요? 믿고 이마 분노가 쌓인. 그냥 애들이 마약하기 시작. 속상해서 못 살겠는 거야, 애들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 자녀들이 마약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해본 일이 뭐예요? 없어. 우리 애들은 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꼭 바르게 살 것이다. 하기에 뭐 나도 자살하려 그랬는데 뭐 그건 마약보다 더 나쁘지. 마약은 자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마약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들은 마약하다고 마약이 이게 과하게 해가지고 이 뇌가 손상이 너무 돼가지고 혼수 상태 빠진 거. 그 착하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놈이 막 완전히 병신이 돼버려. 나중에 혼수 상태에서 깨보니까 정신 이상이 돼 있는 거. 밖에 나가면 집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자전거도 못 타. 그 운동 신경이 그렇게 발달해 있던 애가 이게 뇌가 망가져가지고 자전거를 못 타. 뭐 스케이팅, 뭐 스키, 뭐 스노보드 막 하네요. 꼼짝도 못 타. 지능도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테레비를 봐도 스토리를 모르는 거요. 야,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모양이 돼버려. 차, 비참해. 그런데 응? 얘는 집에서 밖에 나가면 자기 집이 집으로 집 찾아 못 오니까. 나무 집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우리 집이다 싶어가지고.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러면 우리 집인데 왜 들어와 있냐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런데 그 집주인들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래서 또 이제 데리러 오라고 연락이 오고, 이렇게 이제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국 같으면 그 벌써 정신병원으로 뭐요? 갔어. 왜? 부모들이 뭐 견디지 뭐. 근데 미국에서는 18살 딱 지나면 절대로 아무도 못 보내요. 그 개인의 자유가 뭐예요? 보장이 돼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훌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기도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뇌신경세포도 재생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의사로서 우리 아들을 볼 때 그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얘는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같이 살면서요 세상에 평생 들어볼 욕 다 들어봤어. 네. 뭐 대놓고 이 새끼죠, 새끼야.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입에서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거 참 그런 걸 듣고 이길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건 뭐 기도밖에 없어. 하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실전의 용사입니다. 아시겠죠? 이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얘는 이제, 밤에 잠을 안 자요. 안 자고, 이제 우리가 조그만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제 2층에 침실이 두 개 있고, 그래서 지 하나, 내 하나. 근데 아래층에 부엌하고 이제 거실이 있고. 그런데 밤새도록 가구 옮기는 거야.
아래층 가구를 2층으로 올리고 숨을 씩씩 쓰면서 가구를 옮겨. 그러다가 이제 가끔 자다가 내 자는 방문 탁 열어가지고 이 새끼는 내가 죽일 거야. 그러고 문 탁 하고. 이야, 그때 저도 결국 병에 걸리더라고. 무슨 병에 걸리냐? 부정맥이야, 부정맥. 심장이 안 뛰는 거야. 심장이 톡톡톡톡 뛰다가 딱 서버리는 거야.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차요. 피가 안 통하면 뭐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숨이 차죠. 그래서 그러면 심장이 또 톡톡톡톡. 이거는 중환자 실감이야. 그래도 저는 심장 뛰는 것도 누구한테, 누구 손에 딸려 있는 거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뜁니다. 생명이 촥, 촥 주면 이 우리 생체 전자파를 펄스를 만들어, 촥, 촥 만들어서 심장에 보내면 심장이 촥, 촥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뭐. 그런 믿음이 없어서 뭐예요? 중환자실에서 그럼 어쩌겠어? 중환자실에서 누구 걱정하고 있게? 아들 걱정. 그럼 그건 낫겠어, 안 낫겠어? 안 낫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 뭐 차야 돼? 심박동 조절기를 차야 돼. 영구적으로. 그래서 배터리 넣어가지고 이 피부 밑에 심어줘요. 그 심박동 해서 여기서 배터리로부터 강력한 전기 충격이 가 쭉쭉쭉쭉쭉 하면 심장이 기계적으로 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럴 때는 심장이 더 빨리 뛰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조절이 안 돼서 운동도 못 하고, 그냥 이상구는 뭐가 돼버려? 이상구 로봇, 심장이 로봇 심장이 돼버려. 그건 난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친다고 가르치는 뉴스타트 의사인데, 이런 심장도, 이게 결국 무엇의 결과요? 악령의 결과야.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내가 지금 그 믿음이 부족해서 아들 걱정을 너무 뭐요?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 그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한 집에 같이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 보면 어떤 경우에 보면 별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야. 좀 떨어져 있어야 나도 뭐요? 변하고 지도 화가 안 난다고. 아빠만 보면 뭐예요? 이놈의 새끼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뉴 스타트,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을 참 돌봐주는 그런 참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 3자니까 우리 아들이 그 사람들 보고는 화를 내지 않고 고맙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샌드위치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댕기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래 가지고 이제 지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러 갔다. 이제 호텔에 산다. 이제 호텔 방에서 자. 그러면 갑자기 말이에요. 막 피곤해 가지고 잠이 꼴딱 들었는데 1시 반, 2시 딱 되면 눈이 딱 떠지면서 우리 아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맡겼으면 안 들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 알아서 한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믿는다 쳐도
들어오는 거는 그런데 들어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면 이제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사단이 또 이렇게 나를 괴롭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럼 또 누우면 또 잠이 안 와. 또 막 그 막 우리 아들이 막 사고 치는 그런 장면이 눈앞에 뭐예요? 보여. 사단이 내 뇌파를 조절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일어나서 뭐해? 노래 불러요. 새벽 2시, 3시에 호텔방에서. 예. 그때 제일 제가 많이 부른 노래가 내 주님 오시리야. 예수님만 오시면 이게 다 뭐예요? 그래서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그 부르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 아들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의 아버지라는 걸 나는 지금부터 뭐요? 보게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 키워주세요. 배짱이야. 그거는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배째라. 배째라. 하나님은 그걸 바라세요. 한 인간이 그만큼 자기를 믿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탁 누우면 아침이 일려. 그래서 하루하루를 연명한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근데 우리 아들이 하루는 집에 왔는데, 오래간만에 오면 우리 아들은 왜 왔어? 나가. 뭐 이래요. 근데 이제는 나가라는 소리 안 해. 그 참, 그 나가라는 소리 안 하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요. 세상에 별꼴을 다 봤죠. 그러니까 오회장님 아들은 착하다고. 아직 맛을 못 봐가지고. 나쁜 아들은 얼마나 나쁜지 맛을 좀 봐야 돼. 아시겠지? 참 착해요, 아들들이. 착해가지고,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막, 와! 한다고. 자기 몸에 병 나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러더니, 테레비를 이렇게 보는데, 알아듣는 것 같아. 분위기가 달라서, 이제 제 정신이 뭐예요? 뭔가 얘가 생각을 달리했구나. 그러면서 욕도 별로 안 하고, 욕 중에 막 질상욕 있죠. 지금 제가 하기도 민망한 거, 막 그런 걸 제가 얼마나 들은지 몰라요. 영어로 그걸 F워드라 그래. F로 시작해. 이제 근데 하루는 이 자식이 그 뭐예요? 이 지능이 망가져가지고 운전 면허 시험도 붙을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지능이 망가졌대. 하는 책을 탁 보더라고요. 책을 펴가지고 공책을 옆에 놓고 그 책을 베끼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하냐 물어봤다가는 또 시끄럽니까? 시끄럽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 죽겠어. 뭐 하냐? 그래서 화장실을 가고 나서 딱 보니까 책을 베껴요. 책을 베끼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 베끼는데. 책을 한 줄 뺏기고, 그 다음 줄 뺏기고, 그 다음 줄 뺏겨야 되는데,
한 줄 똑같은 맨 위에 줄만 자꾸 반복하고 있는 거야.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그걸 보니까 막 속이 얼마나 아픈지. 예. 그래서 하나님 막 그거 베끼기 시작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부모들이 좀 해보긴 해봐야 되거든. 예? 이런 고생을 못 해보면 그 수능 점수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하는 게 뭐면 그는 내가 볼 때는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닌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할 수 없어요. 그 생각이 그렇게 굳어 있으니까. 저도 그런 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다 뭐예요? 해방이 된 거야.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 만나고 죽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욕심이 뭐예요? 없었죠. 그러니까 다 잃어봤어. 아들도 잃어보고, 딸도, 뭐 큰 딸도 마약해가지고, 이제는 다. 이건 기대는 뭐 할 수가 뭐예요? 없는. 근데, 와, 이틀 지나고 보니까 석 줄을 썼어. 3일 지나고 보니까 5줄을 썼어. 일주일이 지나니까 뭐예요? 한 페이지 다 썼어.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야. 와! 와,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뭐 감사해? 그런데 그렇게 감사할 수. 그러더니 얘가 표정도 달라지고. 그게 얘가 그렇게 뭐요? 투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써라 했겠죠. 그래서 쓴 거야. 그 뭐 쓰는 게 뭐 재밌어요? 근데 얘는 이제 공부도 잘하던 놈이니까 그때 옛날에 공부하던 생각도 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꼬셨어 조용히.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더니 그 쓰기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욕을 안 해요. 안 하고 아빠 왔어? 뭐 이래서 하고 이야 이게 낫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얘가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어디 나가버려. 어디 가는가? 그러니까 가방하고 뭐 이렇게 타고 나. 그러더니 나가서 한 대여섯 시간 있으면 돌아와. 그 얘가 어디를 갔냐 하면 그런 고등학교 또 졸업 못한 애들이 이제 횟수가 지나가지고 22, 23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에서는 안 받아줘요. 그런데 그걸 특수학교 거기 댕긴 거야. 그러니까 검정시험 어느 학교에 댕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더니 애가 완전 거의 정상화돼. 그래도 물어보면 큰일 나요. 시급에. 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하루는, 그래서 그게 한 1년 지난 것 같아요. 하루는 자식이 뭐라고, 아빠, 6월 4일 날, 어디 있네? 어디 있을 거니? 그래서 보니까 한국이야. 한국에 있을 건데, 한국에 세미나인데, 그랬더니 여기 있어 그러더라고. 왜? 졸업해. 졸업한대. 우와,
졸업한다고. 검정고시 코스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 따고. 그래? 그러면 그거 뭐 다 취소하고 말이야. 졸업식 가야지. 그래가 졸업식 날 갔어요. 참, 그 졸업식에 가서 제가 역시 미국은 미국이야. 그거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그 졸업하는 애들이 전부 우리 아들 같은 놈들이야. 다 마약 때문이야. 고등학교 때 마약에 빠져가지고 결국 대학 처분받고 졸업. 미국에서 고등학교는 나와야 돼. 고등학교 못 나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응?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야. 다 마약해서 뒤떨어진 애들이 한 20명이 졸업을 하는 거야. 그런데 20명이 졸업을 하는데 청중이 한 1,000명이 왔어. 그게 미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한국에는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어. 한국은 그 창피한 노릇이야. 그게 나빠요. 이게 무조건적 사랑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 미국은요. 그렇게 되면 얘들을 더 사랑해주면 얘들이 더 분발한다. 이런 정신이 있어. 그게 성경 정신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졸업식보다는 이제 뒤떨어진 애들 이막 와가지고 막이 사람들이요 화이팅 뭐 누구 누구 뭐 최고다 막막 소리치고 막 얼마 축제야 축제. 우리 아들 그래서 내가 그 졸업장을 다그좀 보자. 이맘때는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나한테 가져오기를 원했어 나는. 그런데 이게 검정고시 졸업장이야. 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 아들아, 이거는 하버드 졸업장보다 백배 천배로 낫다. 내가 너를 볼 때는 너는 영웅적이다. 응? 네가 지나간 그 세월을 극복할 사람. 하버드 가지고 절대로 극복하지 못한다. 너는 됐어. 넌 최고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 아직까지. 이건 극한 투쟁이 해봤어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탁 낳고 나니까 6년 동안, 5년 동안 그렇게 심하던 부정맥이 싹 없어지고 역시 모든 질병은 영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잡신들이 자꾸 말을 해요. 시끄러워! 그래야 돼. 닥쳐.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나는 노래 부를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건 난 지배당하게 돼 있어. 그래. 그 다음에 뭔데? 네. 네. 그리고 옛날에 섭섭했던 지금도 섭섭한 거 긍정적으로 다 돌려서 하나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생각을 하나님께 탁 맡기면은 여러분 점점 그게 쉽사리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점점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어느 시점 가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꾸준히 구하고 기도하고 교회 가란 말 아닙니다. 왜? 생명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대화를 뭐요? 그분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은 나의 뭐요?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쑥스러워서 못해요. 그럼 쑥 때문에 계속 우울하려면 우울해요. 뭐 할 수 없지 뭐. 쑥스러운 걸 이겨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웃는 연습. 하하하하하. 자, 우리 부부가 네? 자 걱정을 모두 모습으로 같이 합시다. 쑥스러워서 못한다. 회장님도 좀 하시라고 이거. 아들들 참 아들하고 며느리들이 또 얼마나 착한지요. 예, 네, 아시겠죠? 제가 가만 보면 복덩어리인데 자기가 얼마나 복덩어리인 줄을 뭐요? 잘 모르는 거거든. 예. 그래가지고 요즘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이는 고생을 조금 해야 되겠네. 그래서 참 아들들이 참 그렇게 착실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들도 그래서 마누라도 잘 만난 줄 아세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이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면 쑥을 이기자 아시겠죠? 쑥스러워서 내가 나을 것을 안 한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쑥을 선택한 거지. 나는 쑥이 좋다. 나는 병 안 나와도 뭐요? 나는 쑥만 있으면 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쑥 때문에 죽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쑥 때문에 실패한 게 있는데 참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연애를 하는데 그때 제가 돈이 없었다고 학생 시절에. 근데 여자는 막 벌써 그 당시에 좀 사회적으로 유명해졌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근데 데이트를 하면서 뭐 포장 마차 갈 수도 없고. 그때는 이 그릴이란 데 있어요. 그릴.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경양식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비싼 게 뭐게? 함박구 스테이크. 근데 난 그 함박스 스테이크 먹을 돈 없어. 근데 다 먹고 나면 여자가 지갑을 네? 테이블 밑으로. 그래서 왜? 그때는 여자가 돈 내는 거는 뭐예요? 그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지갑을 받아가지고 돈을 꺼내서 주는 게 막 쑥 사람아 죽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할 짓을 그 막 쑥스러워서 막 도저히 막 나중에는 막 만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야, 오늘 또 가서 또 내 돈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세상에 눈물을 머금고 헤어졌다고. 그 이제 이 쑥 때문에 실패한. 또 쑥 때문에 실패하는 게 어떤 게 있고요. 불나서 불. 빌라, 4층, 5층에 사는
집에 빌 불렀어. 이제 여자가 뛰어내려야 되는데 안나 안 뛰어내리는 거야. 그물 다치고 빨리 뛰세요 하는데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빨리 뛰라고 소방관이 그러니까 여자는 안 된대. 쑥스러워서 못 뛴대. 왜 쑥스럽냐고. 반츠만 입고 있대. 반츠 바람인데 어떻게 뛰네. 그래서 소방관이 뭐라 그러냐면 안 뛰면 반츠도 탄다고요. 그래서 아이 반츠 타면 큰일 아니야 이거. 그래서 여자가 뛰었대요. 여러분 반츠 타기 전에 뛰어보세요. 뛰어보시면 야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불러줘서 고맙다. 네. 알겠죠?